그 중국 국경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중국 당국의 그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탈북 난민들을 체포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으로의 그 송환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들었고요. 또 며칠 전에도 뭐 8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빈도수가 높아졌고, 이것은 그냥 평범한 그 중국 공안이 중국 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최고이직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어서 올해 가을 10월까지 중국에 있는 모든 그 불법 체류자들, 탈북자를 포함한 이러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그냥 일망타진하게 할 정도로 탈북자 문제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그 가정을 실제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죠. 예를 들어서 첫째로는 중국 호구증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장래 문제, 무엇보다도 그 중국인 남성 남편이 제대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돼서 북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이 지금 탈북 한국으로 오는 것을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러한 확률이 한 50에서 70%라고 보고요. 나머지 한 30%가 북한 내에서 이제 탈북을 중국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빈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19대 국회 말에 2016년 3월 2일 저녁에 통과가 되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시행령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제정 후 시행은 2016년 9월이지만 지금 현재 3년이 되도록 북한 인권법의 실제적인 핵심 사항이 바로 북한 인권 재단 설치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증진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또 증진 위원회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잠잠한 상태이고, 그리고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이 재단 설치가 가장 핵심이죠. 북한 인권 재단 설치에 대한 내용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북한 인권 개선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포함된 법안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무책임합니다. 북한 인권 재단이 설치되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고, 북한 인권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빨리 여야가 합의하고, 또 대통령이 100대 공약 가운데 북한 인권 재단 설치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촉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 10월 3일 개천절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정치범 성소 철폐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만호 등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적의 6명의 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한국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교회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고 있고 억류당한 우리 북한의 신앙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2시간 기도하는데, 여기에 탈북민들이 거의 모든 스피커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을 국제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반인도 범죄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피크 아웃 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북한 정의연대를 비롯한 우리 NGO는 북한의 보이스리스 보이스,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높여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